네, 첫 번째 이제 운동은 보조기를 이제 착용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뻣뻣했던 어깨들을 풀어주는 운동이고요. 네, 막대기를 정중선에 맞춰주시고 어깨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바깥쪽으로 이제 회전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어깨 수술한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주십니다. 요거 하실 때 주의점은 팔꿈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동 관절 운동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깨 힘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관절만 움직이게끔 이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힘이 들어간다면 수술한 부위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리가 가더라도 통증이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차가운 아이스 찜질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크게 덧나는 일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셔서 관절이 뻑뻑해져 있던 부분들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